우리 경매 절차에서 이제 60페이지는 이제 왼쪽에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오른쪽에 이제 간단하게 신청 요거 이제 똑같이 풀어놨습니다. 자, 먼저 61페이지는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간단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매 신청서가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겠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거 항상 봤었고요. 항상 우리 매각 물권 명세서 보면 임의 그리고 강제 이런 식으로 항상 저 꼭대기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나오고요. 신청을 한 2, 3일 안에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간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등기사항 치면서 보고 근저당이 있나 그리고 강제 경매 같으면 판결문 보고 판결문 있나 그럼 바로 경매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접수를 넣다 이렇게 2일 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갑구의 경매 시작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채무자한테 나중에 돈 갚아라 라고 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쭉 아래 보시면 집행관한테 한번 임차인 만나보고 와라. 현황조사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당 받고 가서 조사하고 공문 분명히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잘못돼도 법원은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 물건만큼은 절대로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럽니다. 확인, 본인 잘 하십시오. 입찰자가 본인 잘 하십시오.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사가 수수료 받고 가서 뭐 한다? 감정평가 한다. 우리 감정가나 시세나 거의 근접하다. 거의 정말 똑같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시세보다 좀 낮거나, 오히려 시세보다 높거나, 그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써야 되고요. 나중에 부동산에다가 팔 거니까요. 꼭 부동산 금액을 잘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그 금액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배당요구 종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3개월, 3개월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배당요구 하십시오 라고 권리신고 그리고 배당요구서를 써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식 다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은 배당요구 종기를 딱 정확하게는 3개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개월 가깝게 3개월은 딱 안 됩니다. 3개월 가깝게 정도 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외국 나가서 3개월 넘어가면 우리 임차인들 자기 집이 이제 경매로 나가서 배당요구 종기일도 놓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 오셔야 됩니다. 인터넷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채권 신고 최고 채권을 신고하십시오. 최고 독촉 독촉을 하게 됐습니다. 채권자 보고 신고하세요라고 독촉. 이거 이제 국가 기관에 대고도 독촉.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세금 주십시오. 그걸 교부 청구 달라고 교부 청구. 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최초 매각 기일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 지정해서 공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미 다 앞전에 언제 매각 기일 있고 그 물건은 사건 번호 딱 정해지고요.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은 언제 있다. 매각 기일로부터 7일 딱 7일 정도 이내니까 오늘 월요일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 결정 기일 오늘 수요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매각 결정 기일 딱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뭐 절차 안 달라집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그날이 만약에 뭐, 공휴일, 이러면 이제, 목요일이 될 거고. 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바로, 최초 매각 기일, 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해서 보라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매각 기일, 여기가 이제 매각 기일 때, 바로, 경매 나온 날. 근데 여기까지 오는 시점이 바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일본은 막 6개월 넘어서 18개월 만에 이제서 물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될 거다. 유료 옥션에서는 진행될 거다라고 약간 나와 있어도 다른 데는 전혀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입찰기간. 입찰표 보통 써낼 때 오늘 당일 입찰이니까 얼마 정도 뭐 1개월 정도 주고 일주일 정도 주고 그런 걸 안 합니다. 기간. 기간 입찰을 잘 안 합니다. 기일. 기일에 바로 하루에 오전에 오후도 거의 잘 안 합니다. 오전에 입찰하고 끝. 그걸로 예, 끝내니까 뭐 입찰 기간을 따로 주지는 않고 요게 이제 기간 입찰. 일주일 주거나 2주일 주거나 아니면 한 달을 주거나 공매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세매각 기일. 자, 요 세매각 기일은 신고가 없었다.
라고 해서 다시 나온다. 자, 신고가 없었다. 비싸다. 그러니까 20%, 30% 그걸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저감률에 따라서 이제 20%, 30% 깎아서 그러면 1억이 8천이 되거나 7천이 되거나 합니다. 또 어느 지역은 20% 깎다가 30%로 깎을 때도 있고요. 또 30% 깎다가 20%로 깎을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20%나 30% 이런 식으로 깎게 돼 있습니다. 낮춰서. 낮추는 것을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자, 저감률 적용해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매가 그리고 재매가 신고가 없었다가 세매가 재매각은 잔금을 안 냈다. 신고가 있었는데 잔금을 안 냈다. 그만 안 깎아줍니다. 거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잔금을 안 냈다. 입찰 보증금은 20%가 됩니다. 그 돈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입찰 보증금 얼마다?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정말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남으면 괜찮아도 부족하면 입찰 무효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배당 받으십시오. 배당 요구 통지. 자, 그럼 이제 잔금 내라고 얘기로 있었을 거고요. 자, 배당 요구 통지. 아래 이제 매각 실시. 이제 매각 실시가 남았네요. 매각 실시. 그래서 입찰 기일 정말 여기까지 따오는데 5개월, 6개월. 좀 아주 오래 걸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자, 62페이지에 이제 바로 매각기일 조서, 그 다음 이제 보증금 등의 인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농지 같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어야 됩니다. 무슨 허가 받아와야 된다. 시군구청에서 허가, 어디 뭐 산림청에서 허가. 이런 거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딱 일주일밖에 없으나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토요일까지 다 합쳐서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보실까요? 자, 매각 허가. 이제 여기서 꼭 주의할 게 매각 허브 결정. 허브 결정. 자, 경매를 잘못 진행했다. 아마 여기는 불허가 이렇게 떨어지는 허가 안 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신청자가 문제가 있었다. 권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불허가 신청을 내시라는 겁니다. 불허가 신청. 그래야 이제 입찰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으면 불허가 신청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가 내주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불허가 신청. 입찰 보증금 날아가니까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 외에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십시오. 자, 법원 이제 당일에 바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해관계에 대한 여기는 이제 통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매각 부동산의 관리 명령 저 뒤에서 이제 관리 명령 이런 것들도 조금 뒤에는 배우긴 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대금 지급 기한 앞쪽에 10% 보증금만 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을 내라.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매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갈 건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입찰 보증금에서 바로 잔금 중도금은 없습니다. 바로 잔금으로 치니까 바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 뺀 나머지를 잔금으로 여기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날에 바로 매각기일 여기서 이제 잔금될 마지막 기일에 통장으로 나중에 입금해달라. 그럼 오전 9시에 딱 정확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자 때문에 무자 되니까 괜히 또 빨리 입금 받으면 이자가 벌써 나가니까 그런 것들 날짜를 정확하게 주고 자, 이미 뭐 신청서는 써서 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만 써서 내도 충분히 대출은 나오고요. 그리고 자, 대출 받기 전에 먼저 입찰하기 전에 먼저 대출이 나온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나중에 괜히 입찰 받았다가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럼 이제 보증금 날아갑니다. 2, 3천 날아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행도 다 담보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출을 해줍니다. 특히 뭐 우리은행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잘해줍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쪽은 잘 해줍니다. 그러자 국민은행도 잘 해줄 거고 그입니다. 자, 본인 이제 주거래 은행. 자, 그래야 이제 할인금리가 적용되면서 약간은 그래도 대출 금액이 좀 낮아집니다.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바로 대금 지급 기한 해서 한 1개월 정도 주고 자, 거기 안에 근데 언제든지 낼 수는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기한 내에는 아무 때나 그래 이제 빨리 내야 나중에 우리 재산세에서도 한번 보긴 볼 건데 하나 빨리 내야
빨리 내야 이제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하고, 자, 더 이상은. 자, 그 후에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갖게다 이미 늦었습니다. 잔금 치르면. 근데 꼭 주할 게 입찰 보증금 냈을 때는 나중에 채무자가 갚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금 찾고 그냥 와야 됩니다. 또 헛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잔금 내면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가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괜찮아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자, 매각 부동산의 인도 명령, 가스 좀 붙들고, 나중에 아예 건물 안 넘겨주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매 쪽에서, 자, 경매 쪽에서 이제 요 인도 명령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데요. 우리 경매 쪽에서 인도 명령, 정말 나중에 요 단무지 처리, 이렇게 단무지 처리를, 이렇게 단무지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씁니다. 개인 또 무슨 뭐 짜장면도 아닌데 무슨 단무지냐, 이럴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임차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단무지, 자, 임차인입니다. 뭐라고요? 단순하면서도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지독한, 요 지독한 임차인을, 요걸 바로 이제 단무지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임차인을 처리할 때 정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죽여라 그러면서 가스통 붙들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정말 이제 요거 이제 가스통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요? 아예 정말 아예 그냥 라이터 주시라고 씁니다. 아주 그냥 붙여보라고. 그러면 저 아주 낙찰자 아주 저좀 아주 그냥 요거 정말 단무지보다 더 지독하다고 해서 그냥 이사비용 주세요. 자, 이사비용 달라고 해서 자, 이사비용 받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사비용 주고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협의를 안 보시면요. 자, 인도명령 한번 신청해 봐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 또 얼마가 걸릴까요? 사건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인도명령. 그러면 여기도 이제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고요. 막 개고장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없으면 또 한 번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 근데 또 강제 집행하게 되면 평당, 지금 이제 10만 원도 넘어간 데가 보통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평당. 옛날에는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요 10만 원도 서울권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10만 원 넘어갔다고 합니다. 11만 원, 12만 원. 사람 엄청 부르니까. 막 이삿짐 센터도 오고, 그 다음에 막 사다리차도 오고, 그 다음에 정말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후다닥 하니까요. 여기는 사람은 한 두 명, 세 명이면 될 것 같은데 막 다섯, 여섯 명을 부릅니다. 뭐 집행관이 신경 쓸까요? 뭐 낙찰법 짜보고 돈 내라. 쟤도 빨리 처리하고, 오전에 한 두 건 처리하고, 오후에 세 건 처리하고, 그래야 이제 일당이 나오니까. 우리 집행관은 그렇게 아주 심하게, 아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도 안 따면 아예 문을 따가지고 열쇠가 굴려다가 문을 따고 한 5만 원 주고 문 따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아주 골짜파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평당 10만 원이고 그럼 벌써 은행 대출자는 계속 나가죠. 여기 막 두 달, 세 달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합의를 봤으면 바로 내보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법조하시는 분들은 인도명령 신청에다가 강제집행까지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만 엄청나게 깨집니다. 요 돈도 상당히 많이 깨졌을 건데 한 20병 벌써 200원 깨졌다는 겁니다. 여기 비용도 여기 몇만 원 안 나가지만 자 거기다 이제 은행 대출자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 1억 벌써 30만 원, 30만 원, 또 3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깝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골치만 서로 아프다는 겁니다. 세입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낙찰자는 여기도 세월 나중에 많이 가고 고생도 많이 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강제 집행할 때 뭐 증인으로 성인 한 두 명을 또 데려와야 되고 그럼 친구한테 더 밥을 싸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괜히 법도 모르면서 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아예 가도 없는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이사비용을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주 남의 눈에다가 피눈물 얘기하면 아주 죄받습니다. 그리고 저건 정말 잘해주시고 그러면요. 그냥 막 3대가 복을 받으라고 자기가 물떠놓고 빌어준다고 이 정도로 정말 아주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좋게 좋게 정말 종기종거라고 꼭 그렇게 경매는 좋게 해가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막 자살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우리 배당기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배당, 이렇게 이제 돈 내면, 돈을 안 내면은 다시 재매각이 될 건데, 돈을 내면 배당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2주라고 하고 있는데, 법은. 근데 2주가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는 더 걸립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꼭 걸리니까 2주 정도의 처리되기는 어렵고, 사건이 많아서요. 특히 이제 수도권, 막 서울이나 인구 50만 넘고 인구 100만 넘는 데는 상당히 경매권이 아주 도태기 시장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경매 사건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배당을 한다고요? 못합니다. 한 달. 심하면 한 달이 좀 넘어서 배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경매가 절차가 아주 질리게도 많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이다. 그다음에 배당표 작성해서 보라고. 그것도 이직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거의 안 틀리겠지만요. 가끔씩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기도 가능하고, 나 누구는 얼마,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라고 배당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최우선 변제금 얼마 이런 식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배당조서 뭐 작성, 그다음 배당금을 나중에 안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공탁. 그게 몰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우리 보통 신한은행에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공탁. 그러니까 나중에 못 찾아가면 언제든지 가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 하나 쓰고 당장 현금을 주거나 통장으로 주거나 수표를 주거나 어떻게 달라는지 얘기를 물어봅니다. 뭐 바로 당일에 처리해 줍니다. 아, 그거 바로 이제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이제 63페이지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경매 신청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경매 신청,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판결문이 필요하면은 강제경매, 뭐 차용증, 보증금, 그리고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판결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는 강제경매. 네, 근저당 그리고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 또는 유치권 배상 우선 배제를 못 받아도 우리 나중에 유치권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임의로 채권자 임의로 판결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당권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있으니까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구나.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우리 경매 신청할 때 우리 저번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자, 등기를 하게 하고 등기관한테 아주 촉탁으로 등기해라. 등기 안 돼 있으면. 그리고 경매를 아예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이걸 못하면 등기를 끝까지 안 할 겁니다. 등기 강제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경매 신청 좀 봐주니까 경매 신청비용 꽤나 들어갑니다. 한 감정 가격에 한 1%, 2%에서 5% 정도. 그 만약 한 1억이면 200만 원 정도. 신문에 광고도 내야죠. 집행관한테 수수료 줘야죠.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줘야 돼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할 때 상당히 오래 끄니까 그 집행관한테도 그리고 수수료 줘야죠. 자, 이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합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야죠. 고스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자, 그 뒤에 이제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또 등기도 아까 갑구에다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걸 이제 등기를 하게 되니까요. 등록 면허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들어가요. 0.24%. 그 만약에 1억이면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그래야 이제 갑구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거기 등기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근데 우리 경매 수수료는 먼저 내야 됩니다. 먼저 내야 됩니다.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할 때 먼저 내야지 나중에 낼게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카드처럼 선불로 먼저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매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니다. 돈이 먼저 들어와야 완전 자판기입니다. 돈이 먼저 들어와야 나중에 음식을 주지 그리고 진행이 되지 절대로. 나중에 후불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경매 신청 비용, 이 비용을 가장 먼저 좀 아주 영순입니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보다도 먼저, 최우선 보증금보다도 구세보단 당연히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요 비용을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매 신청하지. 경매 신청한 비용이 안 나오면 경매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또 법원은 팔이 날려요. 이 엄동설 안 해도. 자, 이러니까 먼저, 가장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나오네요. 신문에 벌써 광고, 우리 지금 박스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 낼 때 20만원. 그 아래 이제 뭐 현황조사. 아까 집행관이 나가서 임차인 만나보고 짚어보고. 이런 거 이제 현황조사 하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매각 수수료. 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해봐라. 거기도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꽤나 들어가요. 또 유찰. 되면은 또 1회당 6,000원씩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물 보낸다. 지금 이제 4,700원 이제 맞습니다. 4,700원. 요돈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옛날에 뭐 3,020원도 있었는데 그 돈이 계속 최근에 4,500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4,700원 1회당. 이런 금액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송달료가 1회당.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막 10회 아니면 또 채권자 채무자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이러니까 송달료도 꽤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그냥 첨부 서류만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집행력 있는 정본. 그럼 강제 경매 때는 판결문이 필요할 거니까 바로 판결문을 붙이거나
근데 만약에 임의경매 근저당권 저당권 다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을구에 등기상 증명서 을구에 있으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다가 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구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뭐 경매 쪽에서 많이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 이제 6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경매가 신청됐다 이틀 만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등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갑구에다가 갑구에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거니까 소유권의 관항상이니까 갑구에다가 경매가 시작됐다고 알려주는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중개사무소도 그것만큼 정말 철저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떠들어보고 나중에 중개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 넘어가면 이건 아주 큰일 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남지 가로 1번에 나와 있네요. 경매개시 결정. 그리고 바로 등기를 촉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알린다. 전말할 때 돈 갚으시죠. 그럽니다. 안 그러면 경매로 날아간다.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싸게 팔릴 거니까 남 좋은 일 시킬 거니까 빨리 돈 갚아라. 그건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주 절대적으로 꼭 통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아예 의도적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 특별송달, 야간에 그리고 공휴일에 바로 다시 송달을 합니다. 그래도 안 받는다 그럼 공시송달. 그럼 2주 만에 송달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없다 그러면 두 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민법 등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효력이 나와 있네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사고 파는 것도 문제가 생고 자, 문제가 되고 안 되니까 정말로 중개할 생각이라든지 우리 매매나 이런 것도 또 할 생각을 정말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빚 갚으면 경매 신청을 멈출 수도 있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거 못 풀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입니다. 아, 토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우리 가압류, 압류는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이거 국가니까 압류 바로 처분된다. 바로 경매가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채무자, 우리 목적 부동산은 처분 금지,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했던 제3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물건을 사온 사람, 제3자 이런 사람들도 보호되기는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뭐 필요비 유비해봐야 뭐 할까요? 그입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경매 멈출 수 있으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물어줘야 되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뭐 기억번호는 좀 간단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65페이지의 내용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배당 요구 정기 아까 보셨네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끝날. 끝날을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3개월. 정말 넉넉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시간 줘도 아, 한국에 없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요. 아니면 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는 줄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나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우리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돈 받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거의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집 짓자마자 은행에서 대출부터 먼저 뽑습니다. 그럼 근저당이 먼저 1번. 1번 타자가 아예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현금 갖고 집을 짓나요? 누가 현금 갖고 집을 사나요? 요즘 지렛대 효과를 아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말소 귀중 권리를 이미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순위나 3순위가 주택이나 상가 다 죽습니다. 빗자루가 쓸어버리니까 조회시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 없는 사람은 배당받고 나가야지 배당 신청 못하거나 못 받으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봤습니다. 정말 여기는 강제집행합니다. 안 나가. 그럼 정말 강제집행해서 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짐들이 다 어디 가면 보관센터 가면은 하루에 한 만 원 정도 막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도 먼저 내고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기 전에 누가요? 우리 경매 신청했던 분이 압류에다가 그 가전지품 이런 것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비용을 찾아갑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매 신청하십시오. 자, 경매 신청해서 배당 요구 빨리 하십시오.
라고 골신고서가 있고 하니까 그거 써서 내십시오 라고 절차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매 진행 과정에서 딱 컨설팅 이렇게 상담해 주고 보수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에서 바로 공고하고 그 아래 이제 뭐 채권의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아래 이제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면서 뭘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제 67페이지가 이제 매각. 먼저 물건 조사에다가 파는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 해서 금액 얼마 정도 나온다. 혹시 또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이 얼마다. 또 채무선별지금 먼저 받아가게 되면 은행이 회수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채무선별지금 말고 국세가 당했어요 아니면 당했어요 왜. 여기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 배당을 받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우선별제로 다 배당을 못 받았다. 국세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제목만 보시고요. 자 먼저 현황조사는 그 현황을 집행관이 아까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현황을 집의 상황을 조사하는 게 바로 현황조사. 자 임차인 누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확정을 잘 받았다 전입신고 했다. 세대를 남까지 해서 일단은 경매물건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요. 그리고 현황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갔는데 문이 닫혔다. 아까 폐문 부지 보셨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자식이 산다고 한다. 그리고 뭐 보증금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물어서 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수수료 받고 가니까. 밥값은 해야죠. 요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이렇게 명령. 자 명령 내려서 한번 보고 알아. 가서 집에 가서 누구누구 사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 입찰을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찰을 볼 수가 있지. 우리가 다 조사해라 그럼 법원 물건 아예 근처도 안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는 해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조사사항 뭐 보증금 그다음에 뭐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일자 여부 이런 여부를 모두 다 조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68페이지에서는 우리 집행관의 뭐 조사 권한이라고 해서 정말 경매, 아까 보시던 자, 얼마든지 건물에 출입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좀 강제 집행할 때는 정말 문도 얼마든지 딸고 경찰을 부르거나 심하면 국군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예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현황조사 보고서, 아까 보셨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통틀어서 이제 나중에 매각 목격 명세서에다 모두 집어넣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 집행관이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보고서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매각 목격 명세서에 다 들어가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쪽에 이제 뭐 불복의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 끝에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아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불허가 신청이 가능해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는 가서 보시라고 합니다. 아니면 입찰하지 말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불복할 방법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아까 보셨던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황조사 보고서.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 자 경매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리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파는 물건의 명세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누구고 은행은 얼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지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근데 꼭 불분명함에서 법원은 빠져나갑니다.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취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요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경매로 좀 쉽게 접근을 하지. 이런 서류가 없으면 아예 접근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안 갈 거야. 그럴 겁니다. 법원도 장사는 해야 되죠. 그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69페이지에서 법정지상권, 우리 법정지상권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 근데 꼭 여기다가 성립한다, 안 한다거나 불분명. 다 아는데도 불분명, 우리는 모른다고. 불분명으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정말 괜찮습니다. 지료받는 재미가 쏠쏠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은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은 별로 재미가 없고요. 경쟁자만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임차인. 아까 봤었던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지 그리고
전입 신고를 했는지 이런 여부가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것들, 정말 복잡한 물건들이 바로 우리 주택에서도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물건들을 초보들은 아예 못 댐비고요. 나중에 고수들만 등장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요 차이금액, 자, 뭐 이순이 한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스릴에 입찰을 보니까 아주 크게 높게 안 지릅니다. 초보들 이상한, 생초보들이 막 이상한 금액으로 높게 지르지, 절대 높게 지르지 않습니다. 모양 빠진다고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이 딱 붙으면 이제 느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 물건을 우리도 입찰을 받아야 하고, 입니다. 괜히 그냥 한 60명 덤빌 물건은 아, 입찰을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생왕 죽어라고 해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판례 같은 것도 그냥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쭉 와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1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문구. 근데 주의할 문구에서 우리 저당권 같은 건, 근저당권 같은 것은 아예 주의할 문구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뭐 당연히 채권 금액 있을 거고, 그리고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소멸되니까 말소 기준 걸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의 매각길, 그리고 아까 입찰길, 개시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길 언제, 그리고 언제 경매 신청이 접수가 돼서,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였고,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71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보고 온 거,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왜 시세가 2억 정도 나왔는지 감정평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 30% 떨어지면서 다시 최저가가 잡히고, 그게 또 보증금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 법원에서 작성해서 비치를 합니다. 매각일 7일 전까지. 그 7일 동안 열심히 보십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요 법원 앞에다 책상에다 쫙 깔아놨는데 요즘 그런 건 없고요. 옆에 그냥 컴퓨터가 딱 붙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거기서 보세요. 우리 법원에 오셔갖고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여러 번 정말 보면서 집에서 보시면서 정리가 여러 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장도 정말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손실까지는 크게 없겠지만 수익률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좋은 물건을 추리셔야 됩니다. 전국에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기재사항인데, 여기도 뭐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자,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 처음에 시세가 이제 감정평가액입니다. 정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감정평가액 금액하고 거의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본 거니까. 입니다. 그다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표시, 여기가 이제 나중에 10%가 입찰 보증금이 된다. 그 아래면 자세히 보실 건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 이제 자, 부동산의 점유자, 그다음 점유의 권한, 이게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도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점유할 기간이나 차임이나 보증금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자세한 공부니까 뭐 따로 조사할 거 없고, 입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72페이지에 바로 이제 거기 물건하는 이제 제가 소개를 또 해놨죠. 바로 양주시 덕계동 쪽에 나와 있는 물건. 근데 이건 아주 오래전의 물건입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쪽에 우리 대지권이라고 나왔죠. 대지권. 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아파트 밑에 바로 깔려있는 건물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땅 지분. 그게 바로 이제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정말 어려워하실 건데, 이 대지권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갔을 때 그게 권리 가격이 될 거니까 그걸 평가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분할 때 추가 부담금이 결정이 될 거니까 이 대지권이 얼마가 크느냐, 정말 커야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적으면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때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이제 옆에 감정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두 번 정도 더 떨어졌나 보네요. 80에서 64, 51 이렇게 가니까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면 51%가 됩니다. 그 정도 떨어지면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그렇게 무섭다. 그리고 6,720만 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떼세요. 입찰 보증금 672만 원, 그거를 바로 입찰 보실 때 내가 7,000원을 써도 8,000원을 써도 억을 써도 얼마라고요? 672만 원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자 나와 있죠. 그리고 채무자 나와 있죠. 그다음 이제 채권자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소유권자는 김씨인데, 자 김 누구인데 내 옆에 채무자는 또 다른 사람.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인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나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내 손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괜히 보증 썼다가 나중에는 경매 먹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첫 번째 아까 1차 때는 1억 5백, 그 다음에 2차 때는 20% 떨어져서 8.4배, 그 다음에 3차 때는 6,200만 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입찰기일은 언제였었고 이렇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에 우리 이렇게 낙찰됐다고 하면 6,8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입찰자가 한 명 단독으로 입찰했대요. 여기입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입니다. 막 더 떨어질 거야 했었다가 그래도 바로 낙찰. 나중에 이제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면 이제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단독 입찰도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각물권 현황이라고 나와있죠. 자, 건물 자 13층 중에 바로 3층이다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다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서 볼 필요도 없이, 물론 이제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방 구조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사용승인 받은 날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면 위반권 추물은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방이 두 개고 이렇게 이제 거실이 있고 또 발코니도 있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베란다, 그 다음에 테라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 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토지의 대지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소리가 나와 있네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지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처분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게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그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또 경매로 나가거나 아니면 결국에 낙찰자가 갚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양 누구 씨가, 양경 누구 씨가 이제 전입일이 2011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저 뒤에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이 전입 신고하신 분이 나중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나가야 되느냐,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점검하실 겁니다. 정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7월 달에, 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보게 되면은 먼저 1월에 들어왔는데 한참 후에, 정말 깜빡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 딱 그 중간에 꼭 샌드위치처럼 6월에, 5월에 근저당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아주 권리 분석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바로 경쟁자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걸 낙찰 받으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증금 얼마 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다가 누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정말 정확하게 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입찰 한 해 만에 여기 이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정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 그리고 근저당권 그리고 저당권,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것들 권리가 있으면 쫙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매각의 효력이 바로 소멸되지 않는 것. 이 가처분도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으면 정말 이제 위험합니다. 이 가처분 말소 못 시키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무효가 됩니다. 가처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말소시키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기 가처분권자한테 가처분 아마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얼마를 주면 가처분을 말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낙찰 받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청문회 많이 보고 그리고 누구 닮아가는지 꼭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한입 갖고 딸만 못한다. 하여튼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다 적용하니까 재판 갔을 때는 왜 해준다고 해놓고 말소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세요 라고 승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입증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네 번째 이제 73페이지 쭉 내려왔습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이제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 자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분석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어려우니까 경쟁자가 정말 많이 적습니다. 뭐 정말 아파트 인기 많은 것은 3, 40명 막 기본이고요. 저기 막 서울의 북부 쪽은 물건이 싸다 보니까요. 막 60몇 명을 붙지를 않나. 한 물건을.
그 정도. 자, 그러면 100%는 이미 넘어가고요. 부동산에 나온 금매물보다 더 비싸고 막 105, 11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그입니다. 이제 경매 쪽에서는 그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자랑질하려고 그입니다. 괜히 막 며칠 그냥 9박 10일을 쏘고 남는 것도 없구만 쫓아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4페이지에 쭉 뭐 기재 대상이나 기재 방법 쭉 한번 봐도 되고요.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의 변경 그리고 정정 이런 것도 가끔씩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못 따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지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자꾸 변경돼서 무지가 되면 불허가 낙찰 받은 것도 불허가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라고 합니다. 경매 취소시켜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신청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위반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각 물권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꼭 경매가 무효다.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5페이지에 매각 물권명세서 바로 양식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뭐 감정평가서 이런 걸 아주 간단해 보니까요. 감정평가서가 바로 감정평가사가 수수료 받고 가서 나가서 조사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 집이 2억이 나왔는지 그리고 아주 무슨 지역적 인조인 개별적 인조인 아주 다양하게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물건만큼은 정말 우리 국가의 가장 전문가가 가격을 분석해 준 거니까 사기를 당할 일은 정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믿고 사세요. 가격만큼은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에 뭐 감정평가 방법이라든지 감정평가 대상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볼 거고요. 또 민법 적용하면 부합물 그리고 종물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부합 토지하고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뭐 돌다 교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부합물이 될 겁니다. 종물 주물 처분에 따라간다 종물 그러면 미칠 거냐 미치지 않을 거냐 그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 좀 제시 외 해서 포함되면 종물로서 부합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주할게 제시 외가 제외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외면 그러면 주차장이나 창고나 무슨 본류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매각물권 명세서에 없는 이 건물 안에서 없는 거니까 따로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건물인데 여기 막 주차장 그리고 보일러실 이런 게 매각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면 경매물권의 낙찰 금액에서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요거까지 다 금액을 생각하셔갖고 이거 다 낙찰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면적은 조금 해요기입니다. 여기 한 50평, 그러면 여기 막 한 5평, 뭐 3평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낙찰 못 받는 걸로 제시외는 제외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을 못 받는 거니까 나중에 그 채무자하고 다시 합의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에 파실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채무자도 이게 주물이 아예 낙찰자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거 안 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협의를 보시고 사 오면서 완벽하게 창고 써야 되고 주차장도 써야 되고 보일러실도 써야 되고 하니까 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 여기다 이제 무슨 뭐 물을 팠는지 이런 것도 관정 이럽니다. 관정. 자, 이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농사 짓는데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 쪽에 이제 정원수, 뭐 정원수도 당연히 뭐 포함이 될 건데 뭐 포함이 안 되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평가가 돼 있을 거고요.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매 목적물이 표시하고 이렇게 현황이 좀 다르면 이렇게 현황이 달랐을 때는 자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랐을 때 책임 안 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멸실된 건물의 뭐 처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멸실 신고 등 우리가 해서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건물의 소유권자가 있었을 때에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감정평가서, 감정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요 감정평가서 여기도 이재기는 바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도 조사를 따로 해야 되고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져서 나중에 야, 이게 수정될 거다 뭐 경매 취소가 될 거다 가격으로는 취소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현황 조사 잘못됐다고 취소가 될 거다 아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무잉여 여기 다시 한번 나왔네요. 78페이지에 무잉여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뭐 여기를 뭐 자세히 볼 건 아예 아니니까요. 79페이지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봐주시면 여기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80페이지 3절에 요 매각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자 뒤에는 좀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서 아까도 쭉 왔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매각기를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 때 허가 내주지 마주세요. 근데 그때 신청 못해서 허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이제 잔금 내라고 할 건데 그 잔금 내기 전에 요 허가 받은 것을 취소해 주세요. 이런 절차 조건에 맞추면 조건에 맞으면 하자 갖고 물건에 하자 갖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지금 입찰 보증금 날아가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절차는 활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괜히 보증금 2, 3천만 원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0페이지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